안녕하세요, 라텐더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할 게임은 더 솔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일단 좀, 저기 물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거 이 게임 정말 정말 빨리 하고 싶었는데 제가 호타스로 그 DCS나 엘리트 덴저러스 같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하느라 테스트하느라 이 게임을 못했는데요. 정말 정말 극초보만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임이더라고요. 제 취향이랑 너무 맞고요. 지금은 뭔가 멀리 소리 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로 향하기 전에 추락한 지점, 기지가 추락한 지점 근처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다음날에 깨어난 후에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조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행성의 주인공이 여기 추락하면서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이 시작이 됩니다. 이 PDA도 있지만요. 네, 생존해 나가는 게임이고요. 미스테리한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행성이 그냥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느낌이 나는 이렇게 방금 봤듯이 이게 인조? 인조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구경하는 재미가 많고요. 이 부분부터는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방금 이 소리 나는 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진짜 가까이 가면은 뭐 특히 다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가까이 가기 좀 거부감 느끼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베이컨이네요. 이거는 지금 어디다가 써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정말 풍경이 이국적이네요. 노랫소리도 아름답고요. 가까이 가면서 좀 떨리는데 저 소리는 과연 뭘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서히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 이건 뭐지? 외계인이 쓰던 물건인가? 저는 슬라이딩 무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좀더 현장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멀미 좀 약하신 분을 위해서 이게 가까운 거리 텔레포트도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속도의 슬라이딩 무빙은 괜찮아서 좀 살짝 느리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속도 조절 가능해요. 응? 이거 뭔가 추락한 소린데? 이거 뭐에 쓸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가져가 봐야겠네요.
아직 공기 온도랑 배고픔이랑 목마름은 나쁘지 않고요. 트럭 소리가 저쪽에 들린 것 같은데. 성향이 정말 성향이 이쁩니다. 잉? 드럼통? 저 추락한 거 적었네요. 저게 떨어진 소리 같은데? 이게 그 텔레포트 기계구나. 오, 아니,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군요. 이 많은 것들은 뭐지? 이게 뭐지? 에너지 푸드. 식량이네요. 근데 지금 식량을 좀 많이 준다서 일단 다음에 또 와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네요. 아까 방금까지 20도였는데 지금 7도야. 6도. 이제 해가 완전히 이제 지려고 하네요. 오우, 이 석양. 우와, 진짜 예쁘네요. 와. 오, 너무 이쁘다. 이제 밤이네요. 하늘 공간감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별똥별도 정말 아름답고요. 저 소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드디어 들어왔네요. 인벤토리 좀 비워둘 거야. 왠지 밖에는 못 나가게 된것 같은데. 이게 뭐야? 정말 진짜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현장감. 현장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스케일감이 진짜 딱입니다.
여기다가 불 좀 붙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 붉은 차라서 너무 뜨겁네요. 아, 좀 덜 뜨거운 곳으로 가야겠네요. 4시간, 4시간 자겠습니다. 좀 쉬었고요. 아, 이제 좀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아우, 이 바닥 이거? 여기 위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이 소리? 여기서 이제 물 좀 마시고 갑시다. 여기에 물 좀 다시 채우고. 뒤에 뭐 있나? 쭉 가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진짜. 네, VR로 보니까 아주 입체적이라서 네, 현장감이 짱이네요. 왠지 오른쪽이 길일 것 같네요. 떨어지면 많이 아플 것 같네요. 아, 돌아가야겠는데요. 뭔가 점점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지? 엄청기네요. 이게 뭐지? 이 알들은 뭐지? 헐, 이게 뭐야? 이제 뭔가 슬슬 뭔가 튀어나오려나? 어우, 긴장. 아, 긴장되네. 여기는 좀 엎드려 가야겠네요. 아직까지 상태가 나쁘진 않네요.
아, 이제 물을 건너야겠네요. 일단 이 횃불로 하면은 왠지 꺼질 것 같아서. 에이, 크리스탈 죽은 거. 야, 이걸로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오. 우와. 몸이 점점점 젖고 있네요. 와, 지금 온도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5도. 아, 마이너스 10도, 14도, 15도. 지금 엄청 내려가거든요. 여기 물이 엄청 차갑나 보네요. 거의 마이너스 20도. 이제 슬슬 거의 다 건넜습니다. 오. 게다가 지금 수면 부족이고. 겨우 건넸네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어야겠습니다. 한 시간만 쉬겠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경고서? 왜 물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물 속에 있네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조류 연못인가봐요. 이게 물이 늘어났네요. 한 시간 동안. 다행히 한 시간만 자서 다행이네요. 더 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Warning. Operator cold and wet. Temperature dropping.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좀 더 자야겠네요. 세 시간만 더. 공기 온도랑 이게 체온이랑 이런 게 나쁘지 않네요. 지금 컨디션은. 이제 좀 더 자겠습니다. 이건 뭐지? 재단인가? 이건 뭘까요, 이거? 이게 뭘까요? 하나 그럼 가져봐야겠네요. 인벤토리 꽉 찼네요. 초에다가 불붙이고. 물 한 통 더 마시고요. 열린다. 뒤에서 쫓아온 거 없죠? 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게 저 뭐지? 신기하네요. 오, 뭐야 이거. 왼쪽 길일까 오른쪽 길일까. 왼쪽으로 갑시다. 동굴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지? 좀 식량이 좀 칼로리가 좀 식량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아, 그냥 빨리 먹을 거 찾아야 되는데. 위에 인형이 놓여져 있네요. 아, 저기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응? 아, 여기. 여기 인형 놓으면 되겠다. 빨리 밥 찾아야 돼. 밥.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거.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진짜. 아, 쫄았어. 쫄았어. 아휴. 아휴, 이게 뭐야. 이것들이 뭐야. 진짜. 징그러워. 다행히 공격은 안 하네요, 애들이. 휴. 우와, 저 동굴이? 우와, 동굴 진짜 멋있네요. 오. 지금 문제는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아, 이거. 굶어 죽기 전에 밥을 찾아야 되겠는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 찾았네요. 아, 이거 사다리 못 쓰나, 이거? 이거 어떻게, 사다리 어떻게 쓰지? 이거 안 되네. 올라가는 거 같네요. 어떻게 하지? 아이, 횃불 아유, 횃불 떨어졌어. 아, 맞다. 이거, 텔레포트 장치, 이거 쓰면 되겠군요. 오오, 내려왔다. 좀 횃불도. 오, 횃불도 짚고. 횃불 짚으니까 깜깜하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가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바닥에 뭔가 흘려져 있네요. 아, 더 이상 못 가네.
그럼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행자의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리가 정말 괴상한데 저게 좀 과연 무슨 소리일지 참 궁금하네요. 오, 지뢰, 지뢰. 저거 밟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정말 진짜 고대, 미지의 고대 유적에 오는 느낌이네요. 뭔가가 작동된 것 같은데요. 아, 열렸네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계속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어, 물이다. 아, 이제 좀 물 마시고요. 어? 아,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아, 드디어. 아, 식량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마침 딱 마침 먹을 게 있네요. 아, 밥을 많이 먹겠습니다. 그래서 배불 때까지 계속 먹을게요. 식량을 찾았으니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